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셨죠? 조철도 뭐 열심히 건강 챙기고 컨디션 조절 잘하고 여러분들 만날 날또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었더니 또 경마장이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경마장이 좀 스톱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로 해가지고 한 11월 달 정도부터는 입장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마도 경마지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제가 그 항상 경마 휴장한 다음에 다시 열리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뭐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또몇달 만에 하는데 물론 상생 경마라 그래갖고 지네끼리 뭐 상금 나눠먹고 한 거는 있는데 정식으로 경마 한 거는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전성 경주로 펼쳐질 경주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상가들이 아무리 혼전이라도 일부러 터지는 걸로 예상할 수도 없고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1번, 2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뭐 7번, 8번으로 느닷없는 것들이 들어온다든지 도저히 이런 무슨 훈련 상태나 전개나 복귀나 이런 걸로 안 나오는 엉뚱생뚱한 말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휴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2주하고는 추석 명절이죠. 우리만 조철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필요하고 마사에도 필요하고 마주도 필요하고 기수도 필요하고 그죠? 전부 돈 필요한 사람들밖에 없지 돈 풀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야무딱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무리하시지 말라는 부탁. 평소 가져가던 자금의 한50% 정도만 가져가서 조금 덜 먹고, 잃어도 덜 잃고 하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2주간은. 자, 2주하고, 추석 추장 한 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철에 문자 신청하신 회원님들, 또 ARS 듣는 회원님들, 조철 또, 열심히 공부를 해 놨으니까 조철이 마번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승부처로 들어가는 경주 제주가 2경주, 5경주, 6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제주 2, 5, 6, 부산 4, 5, 7. 자, 이렇게 승부처로 들어가고, 그중에 메인 승부는 제주 5경주, 6경주, 부산 5경주, 7경주. 자,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메인 승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뭐 메인 승부가 아니고 A급 승부가 아닌 일반 경주에서도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예상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항상 그 경주의 레이스 포인트는 요 꼭대기에 파란색 바에 써 있으니까요. 아, 조철이가 이번 경주는 어떻게 공략을 하려 그러는구나. 간단하게 제가 메모를 해놨으니까. 자,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 꼭 참고하시고요. 자, 제주 2경주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900m 별정 B형 경주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이경주입니다. 대가리 마필 놓고 후차기 한네방 정도 돌리는데, 자, 요거 1번 마 천지 타임이죠. 직전 경주 달빛 참가에 이어서 2차기인데, 뭐 1번 게이트 또 받았고, 1200만 원 이하 편성에서 뛰어봤고, 1번 마 천지 타임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로 놓고, 조금 기대는 맛은 있지만, 2번 마 천선도 직전 경주 올라오는 걸음 좀 보이려고요. 자, 3번 마 불꽃질주. 역시나 김용섭이가 직전 경주 대가리 칠때 탄력 상당히 좋았고요. 자, 6번 마 일사천리. 직전 경주 이거 다 와서 잡혔죠. 덜미 잡혔던 그런 마필인데, 다시 한번 앞선 전개 충분히 공략 가능한 마필이고요. 요거 7번만 미소전략이라는 마필이 요거 배당만데, 시험 갔다 와서 재검받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요것도 메모 좀 해놓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9번만 명성지상입니다. 직전 경주 곽영남이가 대끼리 팔리고 열심히 때리고 들어왔는데, 이번 경기도 외곽에서 선행 출라이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직전에 선행 가갖고 끈끈이 버텨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경기는요, 이 1번 마 천지 타임을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현장에서 제가 분봉수 많아봐야 때리고 받치기 두방 아니면 두놈 땡땡으로 단통으로 공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배당 상황이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첫 번째 부산 이경주는 무조건 먹고 출발하는 그런 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굳이 어려운 경주 말고 막건 압축해가지고 찍어 먹을 수 있는 한방 경주.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5경주, 6경주 연타로 제가 메인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부산 5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자, 부산 5경주. 자, 메인 20장. 20배 완장으로 찍어 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제가 요거는 수요 프레시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풀어드린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5경주 메인 승부 뭐를 노리는지, 우리 회원님들은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제 라이브 녹음해 놓은 거 예상 방송 좀 참고를 해서 해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2번 마 천산수. 2번 마 천산수라는 방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2번 마이 천산수를 놓고 한구라 찍어 먹는 경주입니다. 경주 거리도 늘고, 지금 1000m죠? 자, 900m까지 땡땡 돌았습니다. 부담도 59km입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 2번 게이트에서 뭐 바로 옆에 이거 1번 자유도시, 그 다음에 7번 금빛모래 정도가 옆에 좀 붙는데, 충분히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는, 자, 2번 마 천산수는 대가리다. 2번 마 천산수. 거기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제가 찍어 먹자 그랬죠. 후차권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자, 이 4번 마 동방전설. 직전 경주에 김일환 기수가 말머리를 좀 얼레벌레하게 해가지고 대끼리 팔려놓고는 부러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인코스 선입 가능한 놈이고, 자, 이 5번 마 한라상봉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2착으로 승군을 한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1200 이하에서 이제 5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보담 증량은 내려주질 않았어요. 그만큼 마필의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 6번마 청년고도 이것도 7월 10일 날 뛰고 휴양 공백이 좀 있지만은 앞선 전현준이로 바꿔놓고 앞선 선입전개 이것도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던 놈이죠. 자, 6번마 청년고도 7번마 금빛모래 요즘 잘 나가는 정명일이가 기승을 했는데요. 직전 경기에 외곽 2반매 3반매 밀려돌면서도 끈끈한 모습을 보였다. 자, 이번 경기 2번마 천산수가 내빼고 나가면 2, 3반매 또 붙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 8번마 황금문명도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요거 직전 경기에는 문현진 기수가 약간 덜간 그런 느낌이 나는 마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전 경기 서두르면서 깨졌던 10번마 아라강자. 자, 요거는 배당 마필인데요. 자, 문성호 기수가 이거 아라강자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죠? 조철이 유미라 기수 탈때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메인 승부로 잡아서 한20몇 배짜리 메인 완장으로 상한가 지져먹었던 그 마필입니다. 이게 문성호로 자연철인에서 문성호로 바꿔놓고는 문성호 기수가 좀 서둘러요. 이거는 꼭 잡고 타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자, 2번마 청산수를 놓고 제가 언급을 해드린 마필들 중에 한 놈에다 갖다가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그런 경기인데요. 자, 요번 경기는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제주 경마 예상 가장 빠른 제주 경마 예상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제 한 거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2번마 천산수에 어떤 놈을 꺾고 어떤 놈에 힘을 준다고 조철이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요즘에 뭐 잊으신 분들이 많은지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에 들어오는 접속 인원이 많이 없어요. 아직 경마를 많이 안 해서 그러신지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접속하셔가지고 좋은 내용들 많이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오경주 2번마 천산수를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20배짜리 노리면서 한방 찍어먹게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부산 제주 오경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에 부산 걸로 나갔었네요. 자막이 부산 걸로 나갔었어. 자, 여기 제주 오경주 어차피 메인 승부는 똑같은데 벤츠 한대 노린다 딱 걸릴 한 놈이라고 그랬죠. 천산수를 놓고 딱 걸린 한 방입니다. 천산수 놓고 딱 걸린 한 방. 자, 제주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들어오셔가지고 깜빡도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조철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현금 문자 신청 전화번호입니다. 조철의 직통 전화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입금 계좌가 신한은행이고요. 예금주 하진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금하신 다음에 입금자 명을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 마지막 승부처 두 번째 부산 경마 메인 승부, 제주 경마 메인 승부, 자, 제주 6경주입니다. 최대 승부처로 때려먹기 들어가는 제주 6경주. 자, 이번 경주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 혼전인데, 자, 이 경주 역시도 제가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싹 따놨어요. 조철은 뭐, 마법 숨기고 자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치사하게. 안 하려면 안 하지, 뭐, 하려면 다 까드리는 거고.
자, 이번 육경주가 역시나 제가 어제 2번마 6탄 왕자가 대가리로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서도 2번마 6탄 왕자가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자, 요 2번마 6탄 왕자가 근데 조금 요번에 좀 껄끄럽죠. 뭐 열심히 타는 강수환이가 탔고 최근 3연속 입상을 때리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60kg까지 이제 늘어났고요. 레이팅이 지금 80까지 꽉차 있어요. 이게 레이팅 80까지죠. 대가리 아니면 자빠질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뭐 2착, 3착만 해도 그냥 올라가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만 6탄 왕자가 선행형 마필도 아니고 수평 마필이기 때문에 조심하자. 1110m. 뭐 능력상으로는 대가리가 맞는데 이런저런 사연이 좀 낑겨 있는 마필이 2번만 6탄 왕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 중에 노릴 놈이 좀 있다. 선행가는 4번마 어정적기. 백판짜리죠, 이거. 5번마 원동히트. 어부지리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5번마 원동히트. 잊을만 하면 한 방씩 들어오는 놈입니다. 자, 7번마 강남대가도 직전에 박성광이다. 진로가 막혀서 못 들어왔어요. 육탄왕자랑 같이 뛰었는데. 착차도 별로 없었고요. 자, 강남대가 다시 한번 박성광이가 칼을 갈 거고 8번마 금누리도 선입전개 가능한 놀이고 9번마 제주돌풍 직전경주 탐색성경주로 일관을 한 놈입니다. 선행 갈 수도 있었는데 선행을 넘겨줘 버렸어요. 은근히 한타임 건너뛰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9번마 제주돌풍. 자, 10번마 태흥산성 역시도 직전 경주 늦추입으로 때려보면서 걸음만 재봤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 정명일이가 제주돌풍에 기승을 하는 게 아니고 태흥산성을 선택을 했죠. 자,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11번마 선봉 타격도 잘 나가다 최근 두번 3착입니다. 자, 예전 능력이면은 이거 여기서 외곽에서 갈고 그냥 대가리 꽂아도 하자 없는 그런 마필이다. 그래서 2번마 6탄 왕자 말고도 조철이 지금 쭉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 단평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 놓고 때리는 조철의 달라박스가 한 놈이 있다. 그래서 육경주는 예측권 20장 배당으로 한방 때릴만 하다. 달라박스 시원하게 한 구라 때릴 테니까 제주 육경주 여러분들 상한가 때릴 준비하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승부처 2경주 5경주 6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이제 부산 경마 457경주입니다. 자, 먼저 부산 경마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600 핸디캡이고요. 자, 이거 4경주 첫 번째 승부처인데 혼전입니다. 자,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달러박스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11번마 닥터 테이크 동네방네 소문이 다난 그런 마필인데요. 닥터테이크가 인기 1위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직전 7월 25일 경주에는 상당히 이게 추입팔력을 보이면서 날라왔었는데 요때죠 요때 직전 경주는 이제 승군전 뭐 한번 잡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놈은 워낙 꾸역꾸역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놓고 때리면 아주 소가지가 터집니다. 그러다 늦게 올라오면 시발 시발 되다가 말아요.
임성실이 뭐 야무진 빠따로 때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11번마 닥터 테이크보다 더 노릴 마필이 있다 많죠 이번 경우도 혼전입니다 자 먼저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2번마 동반의 시작 안쪽 게이트로 들어오고 모준호 기수로 정도윤이에서 최은경이로 바꿔놨는데요 부담 중량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안에서 갔다 모르겠다 갔다 때리면 이때 7월 4일 경주에 조인범 기수가 선행 때려놓고 1400좀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는 2번 게이트의 가장 이점에 최은경이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선행으로 갔다 쏘면 배당이고요. 자 3번마 화이트 갤러퍼 박종호에서 모준호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선출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는 닥터 테이크에 이어서 느지막히 올라왔습니다. 대번 경주 이때 승분하고 한번 재바뀐 마필인데요. 3번만 화이트 갤러퍼. 자, 4번만 원더풀 재즈에 뽀시기에서 박재희를 바꿔놨습니다. 자, 이것도 꾸역꾸역형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외곽을 돌면서 좀 아쉬움 남겼고. 자, 요즘 장가 가서 열심히 잘 나가는 박재희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4번 원더풀 재즈. 직전 경주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6번마 달려라 볼폰이 대가리에 붙여서 뭐한 50배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달려라 볼폰이 이번에는 조금 힘든 전력으로 봅니다. 직전에는 어부지리성이 좀 있었고. 자, 7번마 에이스 포텐이 요새 포텐이 터진 것 같아요. 박재희 기수가 4번 원더풀 재즈 타느라고 진경이로 바꿔놨는데, 뭐, 토마스 마방에서 열심히 타서 항구라 하라고 선물 준것 같습니다. 자, 쾌활한금 역시도 꾸역꾸역 선입형 마필. 자, 이때 전개가 좀 꼬였죠. 외곽으로 밀리면서. 자, 이번 경주 뽀신가 절치부심 다시 한번 올라간 놈이고 9번마 루카스 선 직전 경주에 야, 이 마필 너무 느리다 보겠느냐 꺾고 한방 조졌다가 뒤통수 맞았어요 직전 경주는 느닷없이 한 4번매 5번매 붙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자, 출발이 좀 좋아진 9번마 루카스 선 이번에 승군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좀 내려갔고요. 자, 11번마 닥터 테이크, 뭐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고, 12번마 KK1, 외곽에서 기습 선행 때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쭉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 요번 경주는 11번마 닥터 테이크,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을 이기러 갈 달러 박스 한 놈이 따끈따끈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이번 4경주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한구라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부산 4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곧바로 부산 메인승부, 부산 5경주와 7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부산 5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자,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이번 부산 5경주는 역시나 배당을 좀 노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 부산 4경주도 그렇고 5경주도 그렇고 전부 어제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 예상 방송에 다 풀어놓은 그런 경주들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참고하시면 마번 초이스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았다 이러고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목이
목소리가 좀 탁탁해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 부산 오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달러박스 메인 승부. 제가 요 위에 배당 노림 올려놨죠. 자, 이번 오경주에 대가리 팔릴 놈이 어떤 놈이 대가리가 팔립니까? 아마 안쪽에 우리 써니공주 요 2번마 디 러블리 퀸이 직전 경주 상당한 경합을 하면서도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번마 디 러블리 퀸이 대가리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프레시라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번 오경주는요 선행마들이 다글다글합니다. 어떤 놈 하나가 편하게 선행을 가면 대가리를 치는데 선행을 못 가면 전부 몰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선행마가 1번마 캡틴걸, 2번마 디 러블리 퀸, 3번마 마스터 퀸, 4번마 최강일세, 6번마 트리플 질주, 거기에 11번마 BJ송, 12번마 에코로시까지. 전부 선행이에요, 전부.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이. 자, 그 중에 2번마 디 러블리 퀸. 요게 뭐 선입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대가리가 팔립니다. 하지만 1번 게이트의 이 캡틴걸도 상당히 빠른 마필이죠. 맘먹고 조지면 정동 처리하고 회선이하고 비비면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무시무시한 선행마가 여기 있잖아요. 3번만 마스터 퀸. 얘는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온리 선행이죠. 스타트 빠르고요. 거기에 직전 경주에 선행으로 또 갖다 꽂은 4번마 최강일세. 물론 얘도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선행마들이 더글더글 많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번 부산 5경주는 길게 설명 안 드리고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한번 배당으로 노리는 자 2번마 디 러블리 퀸자 요놈도 가겠지만은 디 러블리 퀸이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좀더 좋은 배당으로 한구라를 한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아 요거 쪼처리가 오경주 배당 노리는 메인 승부라고 했다 새끼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자. ARS를 들으셔도 되고 문자 신청하신 분들은 딱 기대하고 계시면 멋진 마번이 날아갈 겁니다. 조철 스타일 멋진 마번 걸림은 한방 한구라 넘어가는 겁니다. 에, 여러분들 뭐 여름휴가비 추석빔이라고 그러죠.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저기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오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조철도 열심히 한번 적중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7경주.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스타트를 또 내일 토요일 거잘 끊죠. 자,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요번 7경주는 대가리 놓고 완짱 찍어 먹기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조철이 요것도 어제 수요 플래시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다 말씀을 드려놨고, 현장에서도 별일 없는 한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찍어먹기 승부처입니다.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65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요 결론적으로
2번마 BK존입니다. 야, 요거 조철하고 요것도 사실 잘 맞는 마필이죠. 빼고 때리면 빠져주고, 넣고 때리면 들어오고, BK존. 우리 조철 스타일하고 사대 잘 맞는 놈. 그때 6월 13일 경기죠. 우리 메인 승부로 베이비 라인을 쌍복 대가리로 거꾸로 놓고 때렸어요. 거기에 BK존 한 방. 이게 쌍승식이 아마 20, 30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꾸로 역상복 메인 한 방으로 베이비 라인을 그때 인기 4위 들팔렸죠. 대가리 놓고 4번 BK존에 한방 메인으로 요것도 때려 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번에 2번마 BK존은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다실바가 계속 타다가 뭐 최시대도 뭐 믿을만 하니까 장난질만 안 하면 차분하게 선입전개에 들어가서 자, 이번에도 선행마가 많아요. 1번마 라온여걸, 2번 BK존도 선행갈 수도 있고 5번마 일념통천이 좀 빠르죠, 이놈도. 푸다닥 돼서 그렇지. 자, 9번마 킹삭스. 10번마 전설의 보스까지. 자, 이런 놈들이 앞선에 빨리 붙는 그런 놈들인데. 자, 과연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리려고 조철이 찍어 먹기라고 왈왈 대냐? 자, 자신 있는 마필 한 놈. 분명히 배당이 한 20배.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20배에서 바람이 불어도 한 10대배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한 20배짜리 노리면서 2번마 BK존을 놓고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까지 예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조철 스타일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해 주시고, 자, 현금 문자 신청하는 거 잊어버리신 분, 자, 전화 휴대폰에 다시 한번 조철 문자 해가지고 입금 계좌 꼭 적어 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9월 10일, 금요경마 제주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배팅 들어갈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 자 여러분들 내일 멋진 예상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